건가요? 땡겨줬어요 제가. 네. 아직 뭐 들어오신 분들 별로 없어서. 네. 카메라가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가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 네. 쪽으로? 네, 교수님 쪽으로 좀 더 갈까요? 그럼... 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비슷하죠 이제. 네. 네. 크기 아니 왜냐면 제가 크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 아까 보니까. 이쪽이 문제라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천추태우 예 네. 라이브인데 오늘 잘 될지 모르겠네. 내용이 좀 복잡해서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식사들은 하셨나 모르겠네, 전부. 그죠? 네, 시간이 6시라. 시간이 좀 애매하죠. 식사.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 돼가지고. 네. 좀 오늘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좀 광고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광고요? 네. 원래 그 임 소장님이 신경을 안 써요 광고에 대해서. 본인 광고도 못 하잖아요. 본인 광고 못 하는 분이 뭐 이거 광고 신경 쓰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게 대하사극이 요새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 것 같나요 요즘? 돈이 대하사극. 없어요. 아, 이 돈이. 저도 돈이 없고 방송국도 돈이 없습니다. KBS가 요새 아 적자죠. 그, 네, 수신료 올린다고 난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KBS 안 보는데 웬 수신료냐. 네. 근데 그렇게 옛날처럼 대하사극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그때는 시청률도 예, 예. 좀 나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수신료를 더블로 진짜 올리기로 한 건가요? 확정된 건지 모르겠어요. 확정이 거의 된 걸로 저도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 이게 대하사극이 정말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일본에서도 NHK 그 대하사극이 네.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렇죠. 다룬다고. 예. 근데 그것처럼 공영 방송이면 이런 대하사극 특히 역사적인 것들은 네. 하나씩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손녀 맞죠? 왕건손녀가 돼야 되나요? 이게 항상 족보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 황보씨인데. 손자뻘이 되죠. 예. 손녀뻘이 되죠. 예. 그렇죠. 요거를 선택한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보보경심을 했잖아요. 예. 달의 연인 보보경심. 그 이후로 쫙 연결이 돼요. 그 광종 이후로. 사실 광종은 슬슬쩍 그 넘어가긴 했는데 예. 그 빛나 미치거나 빛나거나를 했으면 광종을 이제 마스터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였는데 제가 이번에는 여자를 좀 해보자. 여자가 주인공인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 거기서도 여자가 주인공이긴 했네요. 이지은이 어디서요? 그 보보경심. 아 예. 보보경심에서도 근데 물론 현대인이었으니까 현대인이었으니까 그렇기는 했는데 딱 여기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아까 뭐 이 저기 대하사극 제작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세트비가 일단 많이 드는 거죠. 세트 제작이나 이런 부분. 일단 그 로케이션 세트비도 네. 엄청난고 네. 이 사극은 일단 옷빨입니다. 옷빨. 그렇죠. 네. 의상비. 의상비가 네. 의상비가 뭐 엄청나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3년인가 2년쯤인가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한복으로 유명한 박술려 선생님하고 그때 방송을 같이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박술려 선생님이 찍기 전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저보고 김 선생님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는데 내가 말이야 오늘 갓을 엄청나게 싸게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쓴 갓 알잖아요. 예. 그 갓을요? 예, 굉장히 싸게 샀다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어떡하면 싸게 엄청 비싸던데요 가시 그게. 아니 그래서 지금 얼마를 주고 사셨는데 그때 2002년이었을 거예요. 400만 원 그러시더라고. 아. 근데 사실 지금 400만 원이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몰라도 2002년에 4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20년 전이잖아요. 그쵸? 거의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싸게 사셨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KBS에서 사극을 찍는데 그 갓이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KBS에서 원래 그 의상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KBS 아트비전이라고 하는 데서 그걸 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아트비전의 그런 쪽 이제 의상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양반을
제주도로 보내서 갓을 만드는 걸 좀 배워라. 워낙 비싸니까. 배워라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사실이겠죠. 뭐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갓이 하나 400이면 그게 한 10개만 나와도 4천만 원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10개 나오면 1억. 물론 이제 빌려서 쓰거나 뭐 1억이긴 네. 하니까 실제 그 가격을 주고 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의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 뭐 이런 거죠. 진짜 갓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못 쓰죠. 네. 그 네. 요번에 엄청나게 잘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의 그 네. 킹덤. 네. 네, 킹덤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갓의 나라, 우리나라 네. 갓의 나라가 됐습니다. 네. 갓의 나라. 그 갓이 아니라 우리 갓인데, 그거가 조명이 받으면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갓 만드는 뭐 그런 것도 그 나와요. 실제로 네. 갓 하시는 분들 저도 그걸 찾아봤거든요. 예. 찾아봤는데, 갓 하나가 2천만 원이래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갓이 대나무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말총 있죠. 말꼬리. 그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다루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굉장한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네네. 뭐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갓이 지금만 비쌌던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래서 비싼 갓은 당시에도 조선시대 집 한 채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갓 자체는. 예예.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시대에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집 한 채를 얹고 다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는 가채가 뭐 집 한 채 값이라고. 예, 가채. 얘가 이제 가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할 때 가발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가발 자체가 가격이 엄청 세가지고 그 사소절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실학자 이동무가 쓴 사소절에 보면 그 갓을 썼던 이 어린 신부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발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 가발 있잖아요. 그 가발 자체에다가 여러 가지 장신구를 꽂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발, 머리카락 가격도 물론 싸지는 않지만 그 머리카락이야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집 올 때 그 가채에다가 여러 가지 보석들을 꽂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이게 가채가 비싸다 그러니까 아 요즘처럼 가발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긴 요즘 가발도 좀 비싸긴 하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이거는 진짜 조금 다른 얘기 하다가 천추태우 들어갈게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신체 발부는 뭐 십수지 부모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는데 그놈의 네. 가채는 다 어디서 온 거냐? 네. 너무 신기해요. 왜 다 잘라서 팔았죠? 그거 그런 거를 다 그대로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사실은 이제 잘라서 팔았어요. 사실은 그런 누가 잘라서 팔지? 할머니는 들어니 그런. 아니 뭐 이제 그 돈이 없거나 뭐 이럴 때는 그런 머리를 이제 잘라서 팔고 그렇잖아요. 하긴 옛날에 무슨 그 옛날 얘기였는데 네. 머리를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보니까 머리를 네. 어머니가 싹싹 다 밀고 머리에 수건을 예. 두르고 뭐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뭘 어떻게 해주려고. 아마 그게 고려시대에도 그렇게 가발을 썼었을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도 가발을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요번 천추태후도 보시면 그 헤어스타일이 가채 비슷한 그 조선시대 가채는 아닌데 이렇게 상당히 풍성하게 네. 쓰고 나오는 그렇다고. 원래 그 조선시대 왕비 역할 나오신 분은 다 가발 쓰시잖아요. 가채 그 가발을. 네. 거기다 이제 장신구나 이런 걸 꽂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사소절에서 신부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채에 이것저것 꽂으니까 그 제가 아마 그때 신문 인터뷰 보니까 그 왕비를 하셨던 분 이야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가발, 가채를 쓰는데 이것저것 꽂아서 상당히 무게가 나갔다. 뭐 이제 이걸 풍성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위에다가 네. 무게가 뭐 3kg가 넘는다든가 뭐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얼핏 얘기로는 3kg가 아니라 거의 10kg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이제 그러면 휘청휘청 하게 되죠. 뭐 이러고 다니던데 다 예,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고려 시대에도 머리를 잘라서 이 그 남편 수발하는 얘기가 나오긴 하죠. 의종대 이제 의종대 남편이 그 역에 징발돼서 나갔어요. 공사장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네. 먹을 걸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이 머리에다가 한상 이고 온 거죠. 먹을 것을. 그래서 웬일이냐 당신이 도대체 그 머리
머리 저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상 입고 올 정도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혹시 남한테 뭐 혹시 그 저거 하지 않냐 뭐 등등등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수건을 벗겨 보니까 이제 머리 칼이 없었다. 머리를 잘라서 파는 거죠. 빗나고 네. 계셨구나. 네,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파신 거죠. 저는 이게 잘라서 팔 머리도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저희 집이 가난해지면 저희 할머니가 하네요. 옛날에 이렇게 쪽머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증조 할머니가 제 고등학교 때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발 그 상인들이 예, 예. 그런 할머니들한테 머리를 사러 왔는데 머리를 잘라서 파신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예. 길게 빠지는 머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모아서 파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60년대 이제 가발 수출이 후반부에 꽤 많았었거든요. 예. 가발 70년대까지. 예. 지금처럼 뭐 동남아에서만 그렇죠.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리카락만 이렇게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물장수처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연세 있으신 분 연세 있으신 분 그때 이제 기억나죠. 머리카락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다니면 이제 머리카락을 파는 거죠. 그 당시에 그죠. 네. 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네. 한번 보고 대답을 뭐, 네,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글쎄요. 미화되었다는데 미화되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뭐 아마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좀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왜냐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당시에 천추태후라고 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하는 네.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막 누구 이렇게 임 박사님이랑 우르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임 박사님하고 예 우르르 한꺼번에 네. 몰려서 소리가 좀 났죠. 네. 네. 몰려서 들어오는 소리가 네. 나고 있죠. 방영한 지 진짜 1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예. 꽤 오래됐죠. 2000 몇 년이라고 하셨죠? 이게 2009년인가요? 8년인가요? 네, 9년. 아, 2009년. 2009년. 12년 예, 됐어요. 벌써 10년도 지났네. 야. 벌써 진짜. 10년이에요. 그러게요. 벌써 10년. 예, 레골라스 맞아요. 아, 난 그 머리를 좀 제가 이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게 해도 되나?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레골라스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의 웨이브 머리. 아 웨이브 머리. 물론 땄던 네. 머리를 풀면 자연 웨이브가 나오기는 하죠. 네, 네. 그런데 참 아 그 최지라 씨는 80년대 후반 고 때가 아주 전성기였죠. 87년, 8년, 9년 이때가 아주 핫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이라 씨, 최시라 씨, 그리고 또 고현정 씨, 또 누가 있지? 하여튼 뭐 김혜수 씨 뭐 이런 김혜수 씨 네. 아주 이 트로이카는 아니고 4명 정도가 엄청나게 그 잘 나가던 그 여성 배우들 네, 중에 잘 나가시는 분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요즘에 비해서는 참 자연미인이셨다. 네, 자연미인. 네, 자연미인이셨다. 예, 네, 초콜릿 광고, 가나 초콜릿 맞습니다. 아, 그 저기 최시라 씨요? 그 다음에 이미연 씨도 있었네요. 예. 네. 원래 하기야 저기 최시라 씨가 롯데 쪽 아니었나요? 예, 네, 맞아요. 네, 그죠? 롯데 가나 초콜릿 네. 그 광고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최시라 씨가 먼저 하고 아니면 이미연 씨가 했나? 아, 나중에 그렇게 됐나? 그 정도로 뭐 그러... 최시라 씨가 일찍 했을 거예요. 네. 초콜릿 광고는 아주 우리 때 유명한 광고였죠. 네, 굉장히 이름마저도 달콤하다. 이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제 기억해요. 이름마저도 달콤하다. 그때 당 가나 초콜릿. 네. 아이고 김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네. 가발을 절에서 팔지 않았.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가발을 절에서 팔았는지 여부는 뭐 확인이 아니, 되지는 않습니다. 세속으로 가면서 일단 무조건 미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님들이 머리를 네. 삭발을 아 삭발을 하니까 그 가발을 모아서 아니 그게 가발이 남성 머리로 글쎄 뭐 다 했을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그거 뭐 절에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님이 되면서 머리를 미는 거는
세속하고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아무리 이제 절에서 뭐 상업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 머리카락을 팔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게요. 선덕여왕 복장은 고증이 잘 된 편인가? 그 신라시대의 복장 자체 고증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뭐 그림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벽화가 최고 아닙니까요? 고려. 아니, 이제 벽화? 그 남아있는 건 고구려 벽화지, 그건 고구려의 복장이잖아요. 맞아요. 신라의 복장 자체는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정말 저 복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네. 드라마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복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 이상으로, 네.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드라마 속에 얼마나 빛을 좀 잘 발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지, 이게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 분들 중에 그렇게 옷을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세탁자리에서 입고 다니신 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왕은 그랬을 것 같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저는 뭐. 상당히 궁금했던 게, 네. 그 옷을, 네. 요즘이야 이제 비단 옷을 드라이클리닝을 하지만, 네. 물빨래를 어떻게 했을 것이냐?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크로 되어 있는 옷은 물빨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버렸어요? 그냥, 예, 네, 그냥 입어야 돼요. 입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텐데? 그 안에 이제 뭐 이게 다른 방법들을 좀 이용은 하긴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우리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서구 유럽의 중세 시대는 1년에는 옷 한 벌로 살아요. 오.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예. 냄새가 굉장히 장난이 아닌데 뭐 여기 조선이라고 또는 뭐 고려 시대라고 크게 달랐겠어요. 일반 분들은 더군다나 일반 그 서민분들은 옷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겨울에 좀 옷 걸치고 여름 더울 때는 그냥 위통 다 벗고 다니면서 일하시고 그냥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제가 지금 자꾸 복장 얘기가 나오시는데, 네. 저번에 그 왜 그 보복영심에 보면 거기서 그 고구려 벽화를 아주 100% 활용한 옷이 있어요. 그 거기에 시녀들이 입은 옷인데 그 노란색 주황색 빛 도는 노란색에다가 그 고동색 똑 땡땡이를 박아가지고 그 땡땡이 옷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벽화, 예. 안에 있는 그게 거의 100% 반영이 됐고, 이제 저는 뭐 그냥 미술을 해서 제 그냥 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고구려 벽화에서 활 쏘는 장면, 네. 있잖아요. 네. 그 옷은 우리가 사실은 고구려 옷인데, 네. 신라시대의 화랑도 옷에 그게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좀 더 원래 현실에 있었던 것보단 좀 화려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요. 왜냐하면 방송 카메라 들이댔을 때 그게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막 이러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둡게 보이고. 당연하죠. 예. 카메라바를 잘 받아야 돼요. 카메라바를 좀 잘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그전부터 KBS, 지금은 안, 뭐,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KBS가 방송 나온 거 보면 되게 좀 칙칙했어요. 색깔들이. 느낌이. 이제 지금 대하 드라마도 잘 안 만들어서. 조금 그렇죠. 명맥이 끊겨갖고, 다음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시청률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올렸으니까 혹시 만들지 않을까. 사실 실제로 이거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외국에서 걷는 것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BBC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 근데 BBC는 진짜 잘하죠. BBC는 진짜 그 보컬의 그 퀄리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BBC도 BBC와 BBC 월드와이드가 있습니다. 그 월드와이드는 좀 장사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만든 거를 BBC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팔고 뭐 그런. 아, 그런 걸로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거는 중세 시대에만 해도 뭐 초상화도 많고 사실은 그림들이 꽤 남아 있으니까 맞추기가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고려 시대 때 그림들이 좀 일부 남아 있긴 하는데 뭐 그런 거에 기반을 하거나 아니면 무덤에서 나온 거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무덤 하나, 조선시대 무덤이라도 하나 발굴돼서 이렇게 미이라랑 옷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에는 와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근데 아니 조선시대 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법 있어서
전부터 그 무덤에서 나오는 옷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단국대학교의 석주선 선생님이라고 그 원래 그런 한복만 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하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복박물관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이게 참, 그분이 이제 그때만 해도 열악하던 시절이니까, 70년대니까, 이 무덤에 옷 나오면 이게 수소문해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본인이 직접 막 다림질 하시고, 오. 얼마나 좀 찝찝하셨겠어요. 시신에 아니, 나온 건데. 시신에 받아다가? 네. 그렇게 시신에 나온 건데. 그제 그 70년대에 막 이때니까 이런 게 이제 받아다가 그 이제 그걸 해서 물론 이제 기증을 받은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다리고 뭐 이래서 그 한복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전시를 해놓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본 지도 꽤 오래돼가지고 네, 아직도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하나만 네. 그 최근 소식 조선시대 조선 궁궐 화장실 발굴됐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 그 신문 보도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TV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경복궁의 화장실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형의 화장실을 썼는지 짐작은 했는데 잘 몰랐단 말이죠. 심지어는 한동안 오해가 있었을 시절에는 궁전의 화장실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잠깐 있은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화장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이게 의미가 있다. 이제 옛날에는 화장실 같은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요. 화장실 부분에 이제 밑에 발굴을 잘 하게 되면 혹시 그 안에 과거에 뭐 인분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 두져보면요. 그 안에서 기생충도 나오고 뭐 먹었던 이제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뭐 쭉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생충을 알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한 부분들을 크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요번에 화장실 그 터를 TV에서 나오길래 봤는데요. 저희 곧 중학교 때 화장실 같은 느낌으로 쫙 이렇게 그 속된 말로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렇죠. 화장실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동시에 몇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그 문이 몇 개 뭐 앉는 위치가 몇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혹시 보고 싶으시면 저기 그 저 아래 남쪽 내려가서 서남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 있죠. 가시면 뭐 보실 수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러게요. 근데 아니 사람들이 뭐 이제 물론 연상을 하시면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는 거죠. 가끔 네. 나오죠. 드라마에서는 화장실이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도 참 가끔 나오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좀 해보도록 이제 할까요? 한 5분 예. 돼서 많이들 예. 들어오셨으니까 예,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천추태호 이야기인데요. 천추태호. 오늘 천추태호는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그 콘텐츠 히스토리아를 하면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드라마는 없었는데요. 예, 예. 이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천추태호는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78개라서. 예. 길어서 못 보신 거예요? 재미없어서 못 보신 거예요? 아, 그거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아, 안 되는, 아,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이 천추태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도 1회하고 2회 정도까지는 아마 3회까지 봤나? 2회까지 정도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2회까지 보고는, 아, 저건 도저히 내가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접었죠, 사실은. 근데 실제 제가 좀 꾹 참고 지금 예. 7회 정도까지 봤거든요? 7회까지 봤는데, 네. 그 아역들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경종이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재밌어요. 경종이 약간 크레이지 좀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경종이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때 쫙 올라갔었는데 오히려 주인공인 최시라 씨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아 그런 네, 일이 생겼군요. 그런 경종 역을 누가 했어요? 최철호 씨가 아, 했는데 최철호 씨. 네, 굉장히 그 아주 연기가 훌륭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종이 약간 이게
지금 또라이처럼 나오는 그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약간 예, 거기서 예. 크레이지로 예. 나옵니다. 네. 근데 살짝. 경종은 뭐 꼭 그렇게 이렇게 실제 역사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그 약간 뭐 이게 미치광이 역할이다 이런 형태는 아닌데 아마 이제 그걸 좀 재밌게 만들려고 좀 과장됐던 것 보군요. 같아요. 예, 예. 좀 많이 과장돼서 예. 그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천추태후를 보면서 그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네. 이렇게 나레이션의 앞뒤가 안 맞는 나레이션을 처음 봤어요. 나레이션에 이제 경종이 죽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왕은 착하고 순하고 뭐 어찌어찌 했는데 나중에는 놀기 좋아하더라. 뭐 이렇게 그 고려사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왕이? 경종에 대해서. 아, 경종이. 네, 경종에 대해서 왕은 착하고 순하고 어질고 뭐 그랬는데 뒤에는 어찌어찌해서 놀기 좋아하고 정사를 좀 등한시했다.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고 뒤에는 뭐 그랬다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예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그 참. 예, 그래서 벌써 이게 방영한 지가 2009년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가물가물. 그래도 21세기잖아요. 2009년. 그렇긴 한데 장장 78부작.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이 보통 24부작인데요. 저희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은 다 그 정도 해요. 24부, 25부 뭐 그 정도면 아주 충분히 예, 재미있게 보는 수준인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인내심이 그러게 많네요. 78부작이면 네. 몇 주를 했다는 거예요? 반을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네. 이게 주말 드라마일 거란 말이죠. 거의 뭐 한 1년에 3분의 2 정도는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1월부터 네. 9월까지 했으니까요. 아, 1월부터 9월. 예, 1월부터 진짜 길게 됐네, 길게. 9월까지. 엄청. 예. 원래 주말 드라마예요. KBS. 예, 주말 드라마로 기억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했었잖아요, 네, 보통. 이게 근데 요 드라마만 ETV에서 했습니다. 아, 이 드라마만. 모두 ETV에서 했는데 ETV가 제가 생각해 보니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ETV에다 그런 것 같아요. ETV는 광고 광고가 수입 때문에. 없죠. 아, 광고 수입 네. 때문에. ETV는 광고가 없으니까 ETV는 무지하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걸었는데 최고 시청률이 23% 4% 나왔고요. 그냥 평균은 15%대다. 요즘 15% 되면 굉장히 이게 괜찮은 편인데. 그렇죠. 당시 15% 저만한 제작비를 들여서 했을 때는 참패죠. 차지고 보면 예. 망했죠. 예. 그러게 이게 또 요때 당시에 같이 동년에 이제 했던 작품으로는 미신이 나왔던 선덕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그 80년 90년대에 그 핫했던 히로인들이 드라마로 격돌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이라가 아니구나. 최시라 씨하고 또 고윤정, 고윤정 예. 씨하고 미실력의 고윤정. 그렇죠. 고윤정 씨는 이제 컴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로 완전히 바꿨죠. 예. 사실은 그죠. 칼을 갈고 나서 천추태후가 망하는데 한 1조를 하지 않았나. 그것만 없었어도 뭐 좀 네. 그러게요. 아, 멤버십도 바꿔주시고 고맙습니다, 강태현님. 예. 그래서 이 천추태후가 또 조금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아까 한복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때 동북공정에 대한 KBS의 어떤 대응이었어요. 일종의. 그래서 네. 여기 천추태후 내용 중에서도 발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중국이 이제 발해도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키고 그런 동북공정 그런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디펜스적인 의미로 이런 역사 드라마를 꽤 아주 그 어그레시브하게 만들었었는데 예. 망했죠. 결론은 망했습니다. 예, 역사 드라마, 역사 스페셜도 오류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 스페셜도 예. 오류가 좀 있죠.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있겠죠.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는데 굳이 보셔야 될까? 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만 이 천추태후라는 분이 굉장히 이 우리 역사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드라마로 다뤄질 만한 그 스토리인 것만 확실을 해요.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예 아주 그
관심? 네. 관심이 아주 많이 가는 소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하 드라마잖아요. 그러면은 팩트 체크가 좀 그 잘 됐어야 되는데 달나라로 갔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팩트에 기반을 해서 쓰기에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저렇게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천추태호를 만드는 KBS 제작진의 의도 부분에 아까 동북공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KBS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여성상, 아주 진취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기 위해서 천추태호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냈는데, 그게 이제 설득력이 좀 적었던 것. 제 입장에서 보면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긴 하는데요. 당시 이제 어떤 거가 이제 문제였냐면, 천추태호가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갑옷 입고 나오고 말 타고 무술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아, 그게 정말. 예.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볼 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천추태호 아니에요. 태우라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태우냐면 왕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궁에 계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제 궁에 있는 거고, 천추전이라고 하는 궁궐, 그러니까 이제 그 천추태호가 있는 곳이 천추전이에요. 건물 이름이 건물 이름이 이제 천추전이라서 그 왕의 명칭을 붙일 때 그 건물 명칭을 따서 천추태호 이렇게 만든 붙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왕의 어머니를 태우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왕의 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태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비도 무조건 비나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비나 빙이나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왕이 됐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태우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머니를 책봉을 해야지만 태우가 돼요. 아, 본인이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신데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우라고 하는 명칭을 쓰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동 등업은 아니고. 아, 자동 등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임명을 해줘야 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 어머니가 있잖아요. 바로 임명이 안 돼요. 그 태우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비로 불리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나고 한 1년쯤 지나거나 뭐 한 심지어는 좀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 그때서야 어머니로 이제 올려주거나 태우로 올려주거나 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뭐 태우 안 붙여주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도 괜찮았나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효과.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복잡한 정치인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상태가. 정치적인. 예. 그 어쩌면은 피가 피보다는 정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무술 뭐 등등등을 쓰는 이 천추태후 이야기를 그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지금 여성상으로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처럼 똑같이 근육을 잘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무술 같은 거 그런 근육을 잘 쓴다든가,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똑같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동등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성이 진취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여성이 그게 진취적인 거예요? 남성과 똑같이 무술하고 싸우고 이런다고 해서 진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컨셉을 잘못 잡았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컨셉을 잘못 잡았다. 오히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3회부터 보세요. 2회 말부터인가 3회부터인가 어린 시절부터 나옵니다. 그냥 네. 스탠다드한 대하사 그 사극의 그 스타일로 그 천추태호가 결혼하기 전에 10대 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도 막 그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활도 잘 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밑밥을 깔아요. 그런 거보다 차라리 이제 이들의 이제 그 왕과 이 사촌간의 관계들, 어떻게 그 당시 그 왕위가 계승이 되고 예. 그리고 이 사촌지간의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실제로 뭐 그때 족보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네네. 족보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저도 적어놓고도 야 이건 진짜 헷갈린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0여 년 전이었으니까 여자가 무술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멋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예.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역사적 팩트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그 당시에 뭐 네. 여성이 뭐 무술을 하거나 직접 뭐 전투에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뮬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디즈니 뭐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화로도 되어 있는 뮬란. 그런 예 그런 예. 부분들이고요.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것과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후반기에 있는데 뭐 제가 뭐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뭐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그려지는 것 자체가 제가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예. 박시부인전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옛날엔 저거 드라마로 있었는데 보셨어요? 박시부인전 옛날 네. 드라마인데 굉장히 저는 이 머리가 이 나빠서 기억을 못해요. 저거 지금 지금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박시부인전 그렇죠. 지금 전우치전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설의 이야기고 네. 실제로 이제 기록 속에도 그런 기록이 좀 있는 부분이 조선시대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이 예. 뭐 군대를 예. 갔다 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제가 여기서 이걸 막 이렇게 까발리면 다른 분이 누가 받아가지고 또 한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까지는 아, 예. 또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조선 왕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예. 이제 또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남자만 예. 왕실을 받고 여자 쪽은 그 외가 쪽 성을 따른다. 뭐 그렇게 돼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 같은 왕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왕씨면 이게 곤란하니까 외가 쪽 성을 이제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무조건 외가 쪽 성으로 따는 건 아니에요. 아, 여자라고 다 외가 쪽 성을 예, 따는 예, 왕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그 워낙 뭐 그 왕건 예. 그분께서 태후를 많이 두셨는데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들기는 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과거처럼 이제 그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이제 축소가 되고 이제 사회가 좀 안정되니까 그렇게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왕실 내에서의 결혼들은 이제 뭐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아 저도 궁금했는데 네. 고려가 신라의 습관인 근친혼을 한 이유가 뭐예요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이게 고려가 사실은 고구려 쪽에서 이름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름은 그렇게 그렇죠. 이제 따왔죠. 그런데 네. 고려 구자만 딱 빼서 고려가 됐는데. 사실은 아 원래 그 고구려도 고려예요? 아니 고려예요 원래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또 완전 새로운 네. 얘기인데. 원래는 중국에서는 다 고려라고 불렸어요. 고구려 자체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구분하려고 이제 고구려. 물론 이제 자료에 고구려라고 등장을 하는데 네네. 그건 이제 삼국 사기 이런 데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중국 기록에는 고려로 굉장히 또 많이 또 등장을 해요. 고려가 엄청 이렇게 긴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쿠빌라이 원세조가 네. 고려 이제 그 왕자하고 만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는 굉장히 오래된 국가, 천년 이상 된 국가다. 이게 고구려하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된 국가인데 이제 우리한테 와서 항복하니 이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그 고구려가 예, 그거하고 구분이 안 가요. 고려가 고려다 이렇게 예, 된 거예요. 예. 아. 왜냐면 자기네들도 고려라고 썼으니까 명칭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게요.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고구려 예. 그냥 편의상 고구려에서도 이 근친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고려... 이게 신라 거 제가 아는 그 배운 국사에서는 신라에도 많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친혼 이야기를 보통 할 때 뭐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교과서에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국사 선생님들 한국 선생님 다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왕실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고 나서 자기네 내부의 특권이 외부로 새지 않기 위해서는 근친혼을 해서 혈통에 이게 뭐라고 할까 정통성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근친혼이 계속되죠. 이게 단순히 고려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했잖아요. 유럽 왕실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촌기들끼리 결혼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꼭 이게 뭐 고려만 한정돼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유럽의 왕족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렇죠. 네, 거기서 다 결혼했잖아요. 왜? 네. 뭐 오스트리아 왕가하고 뭐 영국 왕가 뭐 등등등 다 뭐 서로 간에 뭐 결혼들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 유명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기형아로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경우도 많고. 지금 네. 현재도 진행 중.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특히 네.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죠? 얼마 전에 그 영국 패밀리 단체 사진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전통이 꽤 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잠깐 이제 천추태후로 돌아가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 천추태후의 이야기는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네. 이 광종 다음에. 네, 광종 다음에. 지난번에 네. 그 보복영심의 광종 이후에 광종의 아들이 이제 천추태후의 남편이죠. 경종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추태후는 이 경종의 사실은 사촌이죠. 그런 셈이죠. 네, 사촌이고. 그리고 성종. 그 다음에 예, 자기 남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또 이 천추태후 오빠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보면서 복잡해요, 굉장히... 족보가.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족보가 꼬였다는 네. 걸 이럴 때 쓰는 얘기가 네, 아닌지. 네, 맞아요. 예,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제 제대로 쫙쫙 또... 아들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때 왕이 계승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이것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셔도 좋겠다. 근데 천추태후 드라마에선 2부는 잘라내고 1화, 2화는 잘라내고 네. 거기에 되게 진짜 웃겨요. 곰이 나타나요. 막 네? 전쟁에 곰이 나타나. 곰이 나타나요? 네, 곰이 나타나. 왜요? 곰이 막 싸워요. 아, 곰이 싸워요? 네, 거란족이 아... 곰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래가지고 단군께서 보내셨나 보네. 단군께서. 네, 좀... 보면서 근데 이제 막 또 천추태후는 나오지 네골라스로 해갖고 나오지 아, 저걸 어떻게 이걸 계속 어떻게 보나 했는데 사실 그 어린 시절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예.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 최초로시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이제 패밀리로 본 그 네 명의 왕을 다 천추태후의 시절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예.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천추태후는 그러니까 경종이 좀 일찍 죽는 바람에 25살이 죽었던 거예요. 네, 일찍 죽었죠. 네. 25살이 죽는 바람에 성종 아들이 못 올라가고 네. 네, 성종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기 오빠가 인터셉트를 탁 해 가지고 네. 자기 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왕이 됐고 근데 또 아이가 없어서 그렇죠. 아, 성종이 네, 아이가 성종이 없었기 아이가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네. 결국은 천추태후가 아들이 1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다가 예, 목종이 되는 거죠. 됐는데 예. 이 또 목종이 좀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취향이. 어떤 부분의 취향? 아, 이분도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도 좀 그런 편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성애다라고. 아, 그래요? 예,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와중에 천추태후가 애인과 또 임신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죠. 아이를 김치향. 낳고. 애인이 네. 이제 김치향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죠. 그건 이제 역사적 팩트죠. 예. 근데 그거를 보면서 예. 대단하다. 요즘 현대 여자도 저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요즘 많긴 한데 결혼도 안 한 남자의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려고 한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려사에 실려있는 김치향의 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팩트가 아닐 거다. 비록 고려사에는 실려있지만 네. 강조가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현종을 갖다가 이제 왕이 올리고 나서 네. 현종이 왜 왕이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네. 결국 김치향의 이제 그 아들 나온 아들 자체를 어떤 이제 분이 그렇겠죠. 동성애자 맞다고 팩트체크를 하시는데 또? 동성애자 아닐걸요. 이거는 뭐 교수님들마다 견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목종 다음에 현종 현종에 이제 가게 되면 네. 또 이게 현종은 또 조카잖아요. 그렇죠. 천추태후의 여동생, 네. 여동생과 또 여동생이 이 경주원군 왕옥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게 혹시 보복영심을 보신 분들은 거기도 나와요. 거기도 나와요. 거기에서 13왕자라고 나오는데
그 여기서는 파랑자라고 또 제가 이거 보면서 엄청 공부했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네. 이 족보가 엄청나게. 근데 거기서는 무슨 자매끼리 이게 지금 경쟁이 돼가지고 네. 그죠? 그 보보경심에서는 13왕자 배가라고 부르더라고요. 배가라 왜냐하면 8왕자가 왕욱이라고 실제 천추태후의 아버지 이름이 왕욱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또 왕욱이야. 아 그게 왜 그러냐면 한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한글 이름은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욱자의 한자가. 네, 근데 여기서는 팔남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13남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 거기서 아주 잘생기고 아주 훈남인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삶에 초연한 예. 그런 삼촌이죠. 이 천추태후에. 네, 천추태후는 정확하게 그 아이유가 살짝 짝사랑했던 그 파랑자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유 그 파랑자의 여동생이어서 이제 목적 광종하고 결혼한 이제 뭐 그쪽 패밀리가 이제 이 천추태후의 패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 여기서는 족보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 족보와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렇긴 아니, 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원래 현종도 어쨌든 간에 낳기 전에 그 연애를 해서 낳을 때 그 왕욱하고 연애해서 낳을 때 그 연애 얘기가 재밌잖아요, 사실은. 아 이게 이 왕욱이라는 분이 네.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뭐랄까 얹혀산을 살다가 둘이 그렇게 나와요, 거잖아. 드라마에는. 네, 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고려사에는 그 왕욱이 사실은 이 그 왕후의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 같은 동네에 살았던 거죠.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아. 그 본인은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왕이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궁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눈이 맞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한눈에 반, 이거죠. 한눈에 반했어.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두 사람이 왕래가 잦게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왕의 미망인인데. 그렇죠. 과부인데 아무리 과부라도 남편이 왕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이 돼요.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하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 그 나무 장작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막 이제 불을 낸 것처럼 막 불을 내 가지고 성종이 이제 그 혹시 불난 거 아니야? 라고 와봤는데 그러면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이 미래 그 둘이 이렇게 만나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 이제 그 왕욱이 쫓겨가죠. 쫓겨나. 네, 결국 이제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사실은 네. 유배를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쇼크를 먹은 거 아니에요? 쇼크를 먹고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이를 낳고 본인은 이제 죽게 돼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이제 왕실에서 이제 길러주니까 아. 성종이 이제 그걸 갖다 길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무슨 장작 놓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요. 과전에 김유신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것도 다 이제 어딘가 꾹 이야기들을 미화시키고 꾸며내느냐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뭐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이를 낳았다 이 이야기는요 부처님 탄생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화를 해서만 이야기를 넣었다고요. 사실은 현종이 임금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 현종 이야기는 이제 저도 이거 드라마 리서치를 막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거 드라마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사생아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외도 그렇죠. 외도도 아니고 하여튼 예. 그냥 어쨌든 사생아죠. 예. 따지고 보면 결혼과 별 아무 상관없이 낳은 자식인데다가 뭐 물론 근데 그 혈통은 완전히 짱짱하죠. 예. 왕욱이 그 왕건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건의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직계 혈통이라서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정식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나마 인정을 해준 어느 정도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 게 성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혈통이니까 길러야 된다 왕실에서.
그러고 보니 성종이 굉장히 너그러운 왕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떠세요? 너그러워서 그랬다기보다도 자기네 직계 혈통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드라마 안에서는 숭유 업부를 좀 하더라고요. 성종은 원래 유명한 유교 군주예요. 고려시대 처음으로 유교식 제도를 가장 많이 도입한 왕. 그럼 성종. 그야말로 성종 아니에요. 이룰성자. 그 성자가 이룰성자. 똑같잖아요. 조선시대의 그 성종과. 성종, 조선시대 성종대 유교가 막, 그 성략이 막 더 번성하는 것처럼 고려시대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도도 만들고, 뭐 지방제도를 처음 이제 뭐 만들기 시작하고, 뭐그 다음에 유교식 방식으로 이제 뭐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중국식 제도를 갖다 도입하고. 바로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그 동북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반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추구한 정책이 중국식 정책 부분들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목종 내에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천추태후가 나가야 이게 드라마상 구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드라마에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추태후가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우린 고려다. 중국의 뭐에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 예, 그래서 한 중국의 제도나 뭐 문물이나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BTS는 필요 없어.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BTS 필요 없어. 이 우리 중국 게 최고야. 이런 것처럼 이제 성종대 중국 제도들을 막 두려우니까 중국 것들을 막 시행하고 이제 옷 복장도 관료들의 복장도 중국식으로 바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저기 생기잖아요. 쓰신 것처럼 되게 유약한 군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동생인 천추태후가 오빠를 들이받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성종이 유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유약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유약한 군주, 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군주, 그러니까 중국에 순종하는 군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놔야 이제 좀 세고 거기에 대립되는 여성으로서 주체성이 확실한 천추태후 이렇게 되잖아요, 형태로. 그렇죠. 그래야 이제 드라마 야구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드라마라는 게 어쨌든 간에 원래 캐릭터보다 실제 캐릭터보다는 플러스 3 곱하기 3 정도 돼야 되는 이렇게 뭐랄까 매력이 뿜뿜하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보다는 많이 과장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추태후는 무술도 하고 강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 부분들로 이제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일화인가 이화인가는 거의 특수부대로 아, 예. 제가 그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저게 말이 되냐? 뭐, 그 당시 완전 저 천추태후가 UDT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요즘 무슨 사나이?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여간 뭐 그런 유형으로 그려 있길래,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막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고 물에서 이렇게 쫙. 예. 그래서 제가 그거 UDT를 그려놨네? 뭐, 이렇게 진짜 이좀 봤죠. 형태가. 어이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좀 보이는데 드라마적인 요소로 강조를 했지만서도 그거는 좀 너무 같다. 곰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2화 정도는 믿고 자르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천추태후 당시에 유명하셨던 분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강감찬 장군이 맞죠. 그죠? 뭐 이제 우리가 문신이라고 그렇게 해야 너 될까요? 원래 문신이긴 한데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렇게 불러 그 이덕화 씨가 그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이덕화 씨가, 그러니까 천추태후 인기가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덕화 씨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 본인이 주인공인 줄 알았다. 내가 강감찬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하긴 이덕화 씨 같으면 뭐 그럴 만하죠. 급이 되죠. 그럴 급이 급이 되죠. 굉장히 또 카리스마 재미있는. 넘치잖아요, 원래. 그렇죠. 옛날 그 유명한 트라이 선전부터 해가지고 뭐. 그죠?
네. 그리고 최재성 씨도 나와요. 강조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강조는 역사책에 안 나오시는 분 같아요. 아니요, 왜요? 나와요? 강조의 그 난으로 이제 나오는 뭐 유명한 인물이죠. 아, 최근 들어 네. 너무 드라마가 그 조선 쪽으로만 가다 아. 보니까 리피트돼서 보는 그 역사는 조선시대가 제일 많고 고려사는 정말 드물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요즘 현대 콘텐츠의 좀 약점이 아닌가. 우리가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다 보니 한 5000년 역사라고 우리가 하면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왕조가 있는 역사는 한 2000년쯤 되죠. 왕조가 있는 역사? 예. 뭐, 그러니까 그쯤 되겠죠? 삼국시대 예. 사실 고조선까지 따지면 우리가 5000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드라마로 다뤄지는 거는 삼국시대부터 정도니까. 그렇죠. 최재성 씨가 그 역할을 예, 했죠. 원래 좀 강조 역이에요. 선이 굵은 역할을 주로 예. 하시는. 근데 이분이 발해의 이제 후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맞나 그거는 보세요? 사실은 역사적 팩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뭐, 발해하고의 관계는 아니고요. 없다고 없다고 하십니다. 보시면 됩니다. 뭐, 네. 천추태후의 호위무사도 아니고, 사실은요. 네. 그런 이야기는 기록에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그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시는 분 중에 하나 최재성 씨가 나오고 최재성 씨하고 최실아 씨하고 여명의 눈동자라는 아주 옛날에 아, 그 굉장히 유명한 예 드라마였죠. 그게 여명의 아마 눈동자. 그 일제 시대 이때 일제 강점기 때그 최실아 씨가 막 끌려가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런 얘기가 아, 나와서 그래요? 최재성 씨는 일본군에 입대를 해서 둘이서 막 굉장히 유명한 키스신이 있어요. 아, 예, 그, 뭐, 맞아요. 철조망 키스신. 그게 누가 그때 하는 거를 잠깐 뭐 듣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했던 그 커플이 다시 만났다 해가지고 또 이게 유명했었죠. 근데 사실은 키스킨만 보면 엄청나요. 최재성 씨하고 이게 러브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드라마상에. 약간 약간 삼각관계라고. 그런 관계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거기 말씀하셨던 누구지? 그 어쨌든 간에 김치향. 김치향하고 이 삼각관계, 그 김석훈 네, 씨하고, 김석훈 예. 씨하고. 그 근데 김석훈 씨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저희 동네에 살았다고 뭐 그런 아, 얘기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뜨기 전에, 뜨시기 아. 전에. 제가 동네 좀 구진 동네에 살았는데, 뜨시기 전에 뭐좀 살았다고. 그 어머니 얘기로는 아, 그 친구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 뭐 맨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 천추태후의 애인 예. 김치향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김치향은 이제 승려로 이제 네, 그 등장을 아까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이게 반야 그 정보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 당시에 이제 이 불교하고 이 관련들도 있고 그러니까 승려로 가장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불륜 관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승려처럼 꾸미고 그 궁궐을 출입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사실은. 진나라 중국 진나라의 노예라는 친구가 에이, 있잖아요. 그 친구라고 얘기하면 좀 노예하고는 예, 그런데. 진나라의 노예하고는 좀그 극급 정도는 아니죠, 극급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을 막 왕위에 올리려고 했었으니까. 예, 물론 뭐 이제 아들을 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아, 말씀드렸듯이 예, 예. 그거는 이제 현종 쪽에서 만들어져서 아마 이게 그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좀 커요. 아이가 있는 건 분명하겠죠. 그 사실은 분명한데 그걸 왕위로 올리려고 했냐는 건 분명치 않다는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라의 왕족의 후예로 여진에서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뭐라고 할까 이 예, 구도를 서로 만들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복잡한데 집안 사정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주변에 그러게요. 그 환경조차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이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희 유명하신 그 네. 서희도 나오시고 그 사군육진인가요? 아니, 그 사군육진하고 관련된 게 없이, 이제, 그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소선영하고 이제 단판을 지어서 이 앞에 강동육주를 아, 확보를 했던 강동육주 죄송합니다. 인물이죠. 아, 예, 강동육주. 단판을 해서 이제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천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는, 왜냐면 무덤이 이천에 있으시고요. 예, 어차피 그쪽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아는 우리가 그 고려사에서 이름은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때쯤부터 고려가 사실은 융성했던
나보다 이런 걸좀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국가의 모습과 기틀이 이제 잡혀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물론 뭐 이제 왕건대부터 국가가 있긴 있는 건데 여러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쭉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정비가 되고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 한 번쯤은 볼만하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근데 배우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뭐 드라마를 공부하려고 보나요? 난 드라마를 공부한다고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책을 읽기 싫으니까. 아 책을 보시기 싫어서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이게 역사 공부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데. 네 잘못 배우면 큰일 나겠다. 네 근데 이제 뭐 좀 재밌어야 그것도 좀 배우고 그럴 텐데 사실 이제 드라마가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요. 그러긴 한데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씌울 수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긴 하죠. 그게 네. 그 이 대하 사극에서 네.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갖고 뭐 비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꾸 이제 어떤 부분을 재단하게 마련인데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좀 더 객관적이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작가들이 쓰기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실. 고려시대를 잘 안 다루는 이유가 복잡하고 본인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작가분들의 이미지 속으로도 이게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자료도 또 많지 않으니까 이게 쓰기도 애매한 데다가 차라리 삼국시대 같으면 아예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이미지로 그냥 그려가지고 판타지로 그냥 예, 판타지로 가 판타지 비슷하게는 아니지만 뭐 그냥 마구 써도 되는데 여긴 또 이게 시비가 또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고려사가 있으니까 예, 네. 있으니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고려사의 분량은 얼마 정도라고 얼마 고려사의 분량 부분들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는 뭐 제일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북한판을 갖고 있는데 그게 11권. 11권. 좀, 예, 11권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고려 전반기, 전기 부분들은 자료가 굉장히 작아요. 특히 현종대 거란 침입이 그 있어서 나중에 네. 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현종대 이제 거란이 침입해서 어쨌든 개경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 기록 상당수가 소실이 돼요.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니 그 이전대 부분들의 기록들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라고도 확 많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한 인종대나 이때부터는 좀 나아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록 자체가 워낙 적어요. 고려사가 조선시대 때 편찬된 거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네. 편찬된 것이고 그거 원래 고려 실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타버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최지봉이라는 분이 나와요. 네. 저는 보보경심녀 저번에 같이 하면서 제가 최지봉 씨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분을 최지봉. 예, 최지봉 이분을 살짝 빼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왕의 어드바이저 네. 그리고 점도 좀 치시고 네. 나는 그때 빼먹은 이유가 아 저거는 그냥 만들어진 그 캐릭터인 줄 알았더니 현존하시네요. 네 실존 인물이고 네. 원래 태조 왕건의 참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상 시간상으로도 꽤 있잖아요. 이게 최지몽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끼어났을 텐데 물론 언제 돌아가셨는지 연도가 정확치가 않아요. 네. 아니니까 이제 뭐 끼어넣어도 되겠지 해서 끼어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몽 꿈을 갖다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뭐 기록에도 점도 치고 그랬던 분으로 나오긴 해서 태조 왕건의 참모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있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기서 이 드라마 안에서는 네. 이제 이 우리 어디냐 아 경종 네. 경종하고 성종 사이에 네. 이 성종을 예. 추켜 세우는 그런 인물로 예, 예. 나오시더라고요. 예. 예. 내일형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추측컨대 아무래도 고려를 다룬 내용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 보봉
보보경식 너를 쓴 작가분들도 이걸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예, 뭐라 그러지? 여기에 나오는 최지몽이란 분이 왕의 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대사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 왕의 별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예. 형태가. 근데 보보경식 너에서는 그 현실에서 온 그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서 온 아니야. 현존에서 과거로 간 거지. 그 아이유한테 아이유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 맞춰주는 또 역시 이 최지몽이라는 사람도 현실에서 간 걸로 그 역사적으로 들어간 인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완전 판타지 인물이다 했더니 아 실존하였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오버랩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참고로 생각하고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전달 맞춰보는 재미예요. 예, 그렇죠. 아이고, 짜 맞추는 재미가 그 짜까지 짜 맞춰가면서까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예. 그 드라마로 네. 역사를 배우는 것 중에 좋은 거는 이게 팩트야? 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드라마 이제 뭐 앞부분만 잠깐 봤는데 광종이 자기 왕후를 죽였다 라고 돼 있거든. 경종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광종이 죽였다고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광종이 의심은 되게 많았어요. 말년으로 갈수록 의심이 많아서 심지어는 그 밑에 왕자 경종 같은 경우도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약간 미친 것처럼 나왔을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자기를 혹시 아들인 그 경종 나중에 경종이 되지만 아들을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약간 위협하고 혹시 죽일 것 같은 그러니까 아들 의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미친 것처럼 약간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광종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 왕후들이 전부 유력 가문 그러니까요 네, 그 출신들이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이 황보씨라는 네. 네. 여기도 엄청난 가문. 그럼요. 네. 네.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뭐 이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는 못 봤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앞부분에 그 곰이 등장하고 특수 네. 부대로 나오는 최실아 씨 때문에 그 훅 떨어져가지고 다 볼 엄두가 안 나기는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끌어가는 거는 그 왕실 내부의 신하들의 정치 싸움이 엄청나대요. 근데 그것 중에서 이제 신라계와 아마도 이때는 그거였겠죠. 그 천추태후 뭐 쯤이니까 그 불교와 예. 그 유교와를 예. 그 가지고 신라 신하들끼리 이렇게 맞짱을 뜨는 뭐. 아 그런 식으로 나오나요? 예, 혹시 그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뭐 드라마를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발해나 고구려 계통은 진취적인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신라계가 보수적인 세력 뭐 이렇게 설정된 건 혹시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네, 뭐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초입 부분을 네, 이해를 네. 했을 때는 네. 이 천추태후 가문의 가문이 이 신라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천추태후의 오빠 그 성종인 네. 성종이죠. 네. 성종이 이 신라계와 결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해명이, 신라계 것들을 이제 신라계 네, 정책을 이 반영을 했었다.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네. 거죠. 이 천추태후의 실제 가문 황보씨하고 신라계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예, 예. 그 와중에 천추태후가 또 실권을 잡게 되니까 예. 이 신라계와의 계속적인 갈등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이상한 설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 역사계에서도 일부 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계 출신들은 보수적 왜냐하면 그 관념이 언제 생긴 거냐면 그 김부식 이제 그 신라계 출신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썼다 유교 관료다 또 그래서 중국 지향적이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설정하고 더불어서 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계는 진보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세력으로 그리려고 하는 게 꽤 오래전부터 드라마나 기타 등등에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물론 내부적으로 뭐 내가 신라계다 또는 고구려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기록에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그 계파라고 하는 건 뭐 신라 출신 또는 고구려 출신 뭐 또는 발해 출신 뭐 이런 부분들로 등장하는 또는 뭐 백제 출신으로 등장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착각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똑같은 거죠. 오태영 회원님은 예. 끝까지 보셨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역 출신 분들은 무조건 정치 성향이 이렇다라든가 하는 그런 그 피상적인 그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드라마라는 거는 갈등 구조가 항상 필요하니까. 네, 예, 물론 뭐 이해는 가요. 갈등 예, 구조 부분들이. 근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 확실하지 않은 네. 그 기록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추측컨대 예, 원래 이제 그 왕자를 오래 유지하고 신라가 네. 그리고 고려에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안착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왕조 자체도 그렇고 뭐 사실은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딱 들고 예, 예. 스무스하게 이렇게 네. 진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패권 다툼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고려 왕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을 할 때부터 신라계 사람들도 있고요. 지역에 이제 이른바 호족이라고 알려졌던 지역 세력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를 들면 신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신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같은 성향을 가질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갈 때는 내가 들어가게 되면 아 난 신라계 출신이니까 자부심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이건 내 능력으로 얻은 관직이야. 내 능력으로 얻은 벼슬이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출세를 해야 돼. 근데 신라계를 내서 오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는 게 물론 뭐 내부적으로 좀 있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유학자 계통에서는 신라계 출신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 출신들이 좀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 관료들이 전부 하나가 독식을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전통으로 해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향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책도 나왔다고 하시네요. 네네. 오태용 회원님께서. 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드라마의 엔딩은 네.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누가 써주신 글을 보고 농사진 가져왔는데요. 네. 농사진은 천추태호와 현종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강감찬 그리고 황주소군 김진 김치장과 천추태호의 아들이 네. 여진족을 이끌게 된다. 뭐 네. 이런 그게 아마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이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네. 좀 더 진취적인 이런 인물들의 후손들이 그죠? 그 이른바 여진 지역들 그러니까 만주 지역 부분들로 진출해서 결국 거기에 이른바 이 뭐라 그럴까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낸다는 뜻이죠. 그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줄로 정리를 하셨는데 시작은 반지의 제왕이요, 끝은 네. 전원 얘기구나. 네. 왜냐면 이제 전원에 갔으니까. 그렇죠. 뭐 네. 농사짓는. 농사짓는. 네. 해피엔딩인가. 네. 근데 실제 천추태후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실제 천추태후는 66세, 그러니까 자기 천수를 다 누렸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 고향으로 갔어요? 네,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렇게 뭐 만주지역으로 가거나 무슨 여진족하고 관련을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목종이 천추태후의 아들이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종은 죽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쿠데타가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현종을 이제 어쨌든 왕위로 내세웠는데 목종을 쫓아냈죠. 그러면... 목종을 쫓아냈는데 중간에 살해를 해요. 네? 암살을 하죠.
누구를요? 강조가 그 현종을 올리고 난 다음에 목종을 네. 암살을 하거든요. 아 진짜로? 예. 네, 왜냐면 이 유배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척하다가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거든요. 놔두면 후환이 되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종은 죽였어요. 근데 자기 그 목종의 어머니는 못 건드리는 거죠. 못 건드려요. 예, 네,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황보씨 전체를 건드려야 돼. 얘 이 그 천주태후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요, 황보씨 전체와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종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진짜 황보씨라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도 황보씨예요. 동생이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을 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현종 네. 현종의, 현종의 어머니도 황보씨 아니 동생이니까. 그 천치대우의 동생이니까 어머니가 아, 이러지도 예, 이러지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으로 보내서 이제 천수를 누리게 한 거죠. 물론 감시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여기는 왕이었으니까 할 수 없이. 예, 이건 왕이었으니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치왕과의 사이에 나온 아이도 죽여요. 아. 예, 그건 이제 놔둔 후환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왕비는 그래도 이제 천수를 누리는 거죠. 어찌됐든 가서 66세까지 사셨으니까 뭐 당시로는. 천수를 누렸다고 봐야죠. 그죠?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당시에 파란만장한 네. 그 공식적인 애인도 두고 그렇죠. 애인과 사이에 출산도 하시고 네. 굉장히 용감하고 이 뭐 현대 아주 솔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현대 여성도 감히 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네. 예, 싶습니다. 그렇죠. 그 김치향은 여기 지금 당연히 죽었죠. 예, 누가 죽였을까요? 김치향은 당연히 이제 이 아들도 죽이는데 그럼 본인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강조가 죽였을까요? 강조가 다 죽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해서 거란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거란이 거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쪽 이제 천추태후 계열 쪽 목종이 거란과의 관계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친거란파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 이걸 명분 삼아서 그렇지 않아도 이 껄쩍지근한 고려를 놔둘 수가 없다. 이참에 그냥 해쳐야 되겠다. 이 정변이 일어났으니 이럴 때 침입해 들어오면 분명히 생각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 고려 내에서 이 현종과 반대파는 자기 편에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거란 쪽에서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들어와서 침략을 했고 요나라인가요 그러면? 네, 요죠. 아, 네.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와서 꽤 성과를 얻었죠. 어쨌든 그 수도를 함락시켰었으니까 많이 밀고 내려왔던데. 그럼요, 꽤 네. 밀고 내려온 거죠. 몇 개 이제 그 퀘스천? 네. 네, 받아보시고 네. 정리를 슬슬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첫 번째 맨 밑에 나온 측천무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추태후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목종이 마치 천추태후의 모든 코치나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측천무하고 사실 좀 급이 다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측천무는 이건 자기가 황제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천추태후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뒤에서 훈수를 두는 거와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형태가. 18살 아들이면 당시에는 네. 그 수렴청정을 거둘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긴 근데 그때부터 하죠. 그때부터 수렴청정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 그 수렴청정이라기보다 목종이 통치를 하는데 이것저것 이제 간섭은 좀 했겠죠. 그럼 수렴청정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네.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몇 개 질문을 강조와 받도록. 현종이 목종은 죽였는데 왜 천추태후는 아까 그건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네. 문종의 이야기, 의천 이야기 드라마도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마 저기 이 드라마적 요소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갈등 구조나 뭐 이런 부분들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게요. 수렴청정이라는 게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왕이 어리면 그 현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 아무리 봐도 이 태후 쪽에서 이 어머니가 이것저것 이런저런 지시들을 하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현종 때 그런 거란이 네. 밀고 내려온 거죠? 그렇죠. 예. 네. 현종 때 이제 다시 밀고 내려. 드라마로... 거란 침입은 이제 몇 차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종 때 특히 고전을 하죠. 그러니까 현종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네. 사실은 이제 현종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뭐 꼭 제가 그렇게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땅굴 왕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땅굴 왕자. 네, 땅굴 왕자. 땅굴 왕자가 뭐냐면 현종이 사실은 이 천추태후 입장에서 보면 이 현종이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계승자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이 100%. 그렇지만 어쨌든 천추태후 입장에서 보면 현종이 껄끄럽기 때문에 이 쫓아내죠. 궁궐에서. 쫓아내서 노력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하려고 뭐 독살하기 위해서 떡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승려가 이 그 천추 저기 천 이 천추태후를 천추. 잡고 현종을 이 그 당시 대량원군이죠. 대량원군을 이 땅굴 밑에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별명이 땅굴 왕자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왕자. 드라마에 딱 붙이기 좋은 제목 아니에요? 땅굴 그렇죠? 왕자. 네, 땅굴 왕자 멋지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숨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굉장히 이 보호를 해주죠. 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통성이 약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강조의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피난을 이제 가기 시작해요. 어쨌든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개경을 지킬 수가 없어 피난을 갈 때 뭐 경기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곤란들을 겪어요. 뭐 이 아전이 와가지고 당신 내 얼굴 아냐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혹시 제가 그 얘기할 때 비유 많이 하는데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뭐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니실 때 혹시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이름 알고 있는 교장 선생님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당신 나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인즉슨 황당하잖아요. 지방 아전이 와서 당신 뭐 나 아냐 이름 아냐 뭐 이런 물은 게 황당한 거죠. 그야말로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결과적으로 네가 왕이면 나는 뭐 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활도 쏘고 뭐 이래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해요. 현종 자체가 진짜 죽을 뻔하면서 왕이 되는 네, 그런 케이스. 아니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죽을 뻔하는 거죠. 거의 왕이 되고 나서도 죽을 네. 뻔한 거네요. 아 그렇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피난을 결국 어디 쪽으로 전라도 지역으로 가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왕건의 부인 고향 장왕 오씨의 고향이 나주로 간다니까요. 전주로 안 가고 혹시 전주에 가면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주로 간다고요. 아, 참. 그래서 그럴 정도로 심하게 당하고 오니까 현종이 나중에 돌아와서 지방제도 개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소 느끼고 체험한 네, 몸소 것들을 본인들이 느낀 거죠. 아, 참 괜찮은 드라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제가 보기엔 드라마를 만들면 현종이 훨씬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드라마틱하겠다. 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재연 프로나 이런 데서는 조금씩 하긴 했었어요. 그 현종 얘기를 조금씩 했는데 네. 이 전체를 드라마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 현종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현종이라는 왕이 네. 그 고려사 안에서 네. 뭔가 이렇게 좀 아, 임팩트 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드라마 말고 네. 뭐 타이틀이 붙은 그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성황을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런 거는 아직 등장은 하진 않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예. 네. 본인은 이제 굉장히 고전을 하지만 어쨌든 거란과의 전쟁 부분들을 그 치뤄내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드라마틱하게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드라마로 만들어도 괜찮죠. 예. 아주 길게 하나 들어왔는데 예. 오태용 회원님께서 길게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고려가 중앙집권화 완성하는데 광종, 성종, 현종 때까지 장기간에 이루어졌는데 호족 세력이 이렇게 강했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1차적으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 지역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강한 이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내부에서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자기네가. 무슨 뜻이냐면 행정 왜냐면 남할 시대, 신라말 시대에 이들이 지역에서
뭐 도적 두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역의 촌주라고 해서 촌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독립적인 세력을 만들어 놓게 된 거거든요. 그 지역 세력 내부가. 그러면은 거기 행정권도 갖고 있죠. 법적인 부분도 자기가 처리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 군사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500명, 800명. 네, 500명, 뭐 몇백 명씩으로 네.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들을 이 중앙 집권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저기 말씀하신 대로는 네. 통일신라가 중앙 집권 세력은 아니 그런 그 왕조는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앙 집권화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는 그 지역 내부 부분들이 그 질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라 말에 깨지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그걸 다 차지해 해버린 것들이거든요. 네. 신라 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질서를 국가 안으로 이게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 80년대 답사를 갔어요.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갔죠. 안동 하회마을 아실 거예요. 하회마을 아시죠? 그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저기 간 이후로 유명해져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잖아요. 예. 네. 그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진짜 괜찮은 그 답사지였는데요. 안동 하해 마을 가서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오해는 마시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시에 안동에서 옛날 조선시대에 수령이 가마를 타고 하해 마을 넘어갈 때 그 고갯길이에요. 그 가마를 타고 고갯길을 넘어오면 하해 마을에 있는 마을 분들이 가서 그 가마를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다고요. 네? 수령의 가마를. 그러니까 건방지게 네가 이 양반 마을에 오는데 가마를 타고 오냐. 아무리 네가 지역의 수령이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히 여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됐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권 부분들이 이게 그렇게 뭐 만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동 같은 데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그 지방자치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다 저 시장이나 이런 걸 임명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지역분들하고 협조를 안 하면 행정이 안 돌아가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중앙집권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딱 해서 이것이 뭐 완성됐다고 하면 뭐 지역은 아무것도 권력이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나름의 그 지역 자치적인 질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은 만들어져 가는 거죠. 네. 만들어지지만 네. 그렇다고 그 아주 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토착 세력 그러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네. 일정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맺어야 되고 네. 일정하게 그런 부분의 자치적인 성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물론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겠죠. 때는 협조도 하고 왜 협조를 하냐면 자기 입장인 중앙에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면 제가 이 지역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구성된 국가가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점점 그런 중앙 집권형의 국가로 간 거는 조선이 아주 조선에 가면 더 심해지는 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완성형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중앙 부분의 권력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건요. 지방민들의 이른바 형벌이라든가 네. 또는 그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국가 권력이 다 닿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중앙집권 체제 시스템이 거의 그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부분들은 좀 웃기는 거고요. 구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예. 네. 어쨌거나 요 정도로 오늘은 지금 7시 39분인데 네. 예, 거의 예, 천추태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예. 네. 팩트는 만수무강하셨다. 만수무강했죠. 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도 왕이 되고, 네. 다 자기 본인도 다스려 보고 다 했는데 드라마 자체는 그렇게 재미는 없다. 보시고 싶은 분은 보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다음 번에도 고려 시대 한 번 더 하실 건가요?
하시면 어때요? 저는 사실 뭘 하시고 싶으신데? 영화를 한번 하면 어떨까? 아, 고려시대 영화가 네. 있어요? 혹시? 이거 짝 좀 19금이긴 한데 네. 공민왕 영화? 그 공민왕 영화는 네. 전에 그 꽤 된 영화 아니에요? 그 좀 됐죠. 그 송지호 나오고. 맞다. 쌍화점. 아, 쌍화점. 송지호 나오고. 네. 이거 사실은 그 오해는 하지 마실 게 이 쌍화점은요. 이게 공민왕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다만 이제 사람들이 아 저게 공민왕 얘기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쌍화점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쓴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 쌍화점 영화를 보고 제가 저거를 그 기자 시사회인가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인성 씨가 군대 가기 전인데 인사를 하러 무대에 나왔더라고요. 조인성 씨 보니까 잘생겼죠? 얼굴이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역시 저 같은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아, 그 쌍화점이랑 저도 네. 기왕우 한번 아, 기왕우 드라마 중에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죠. 뭐. 그래서 뭐 쌍화점 한번 해 보시든가요. 예. 네, 그러면 네, 제가 뭐 그때 글도 쓰고 그래 가지고 네,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기왕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 우리나라 여자가 네. 그 중국까지 가 가지고 네. 꽤 높은 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기왕우는 그때 드라마 할 때 역사 왜곡 얘기가 좀 많아서 그때 뭐 대전 뭐 무슨 신문인가 어딘가 아니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제가 한다고 무슨 뭐 바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뭐 다 그러신 기자분들이 모두 그러신 건 아닌데요. 좀 재밌는 게 그분들이 대충 자기가 결론 내려놓고 쓴 다음에 전문가 얘기 불려서 권위만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기왕우를 보다가 네. 너무나 심한 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끊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하전시 보는 재미로 보는 거죠. 뭐 그거를 굳이. 그래도 저는 안 봤어요, 참 드라마를. 네, 네. 그래도 전 하전시 좋아해서 아 이게 그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하긴 했는데. 다만 기왕우하고 천추태후를 이렇게 비교하신 분들 얘기로는 네. 차라리 천추태후도 네. 좀 이렇게 기왕우처럼 그렇죠, 좀 차라리 악역으로 예. 가는 느낌으로 갔으면 뭐 악역으로 약간 가거나 아니면 진취적으로 그리더라도 그럼 무술이나 이런 방식 빼고 네네. 다른 형태로 가서 오히려 정치적 판단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그려갔어도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기왕우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걔네들이랑 그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판타지적인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그 역사 드라마는 네. 외국의 결정체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이 신경을 안 써요. 무인시대요. 무인시대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까 무인시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박사님만 좋아하시면은 뭐. 아, 무인시대요? 사실은 저는 뭐 강의할 때 무인시대 얘기도 좀 하긴 해요. 그 사진 좀 갖다 빌려 쓰거나 뭐 이렇게는 하는데 그 드라마도 재미없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봤는데 그래도 아, 좀 보셨구나. 네, 역사 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 거기 뭐 제일 그래도 인상적인 부분은 무인시대 보면은 이덕화 씨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 이덕화 씨가 거기 또 등장해요. 네. 액션이 난 좋았어요 그때. 아, 그 저는 액션 때문에 안 보는데 하도 칼싸움만 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천추태후도 1회 2회 부분에 칼싸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예, 무인시대 그죠 액션씬 볼만했어요. 당시에 사극 중에서도 액션이 꽤 잘된.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간. 예. 그러면은 쌍화점과. 아 이덕화 씨를 싫어하신가 봐요 보니까. 전 쌍화점. 그 이덕화 씨가 왜 제5공화국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 나와서 왜 전두환 역할로 가발을 벗고 나와서. 등장하셨다는. 아, 네. 그래서 거기 등장하잖아요. 네. 들어와 이거 딱 한마디 유명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독 같은 그죠? 네. 무사도 고려. 아 영화 무사 더럽게 길잖아요. 그 영화 무사 요새 네. 가끔 하던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것만 하겠습니까? 78편. 아 그렇죠. 안 되죠. 네. 네. 한번 뭐 골라보시고 뭐 네. 한번 더 한 번만 더 하죠. 딱 한 번만. 다음에는 이제 윤우표 선생님 모시고 하시고. 예. 쌍화점으로 그러면? 뭐 그래도 되고요. 예, 쌍화점으로. 아니 쌍화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야한 얘기 해가지고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되면. 삑삑. 그럼 저 이제 그럼 이게 삑삑 이거 막 방송 저거 제가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놓고 삑삑삑삑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클 텐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자 그럼 오늘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Вот это.